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남부경찰 기동 이중대 일경 이기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남부경찰청 경장 김현지입니다. 네. 게스트분들 나와주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의사기장 손용조 경장입니다. 경인서부경찰서 지능수사팀장 이상봉 경감입니다. 저희가 아무런 주제를 몰라요. 네, 택배 왔어요! 택배? 주인님. 택배 안 시켰는데. 차인 중에 이렇게 일반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어디서 뵐것 같기도 한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 어쨌든. 이게 오늘 주제인 것 같아요. 수사구조개혁이라고 쓰여있어요. 수사구조개혁? 약간 어렵게 다가왔거든요. 이게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수사권 조정 수사권 독립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언론 보도에 나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기광 씨, 혹시 네. 조선시대 삿도 아십니까? 삿도 알죠. 네, 원님이라고도 하고 삿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마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개인을 잡기도 하고 취조도 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그런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에도 검찰의 권력을 보면 그 당시에 삿도와도 유사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를 권력을 분산시키자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변화시키자 구조개혁의 본취지입니다. 삿도의 힘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눠 가진다면 뭔가 힘의 분배가 정확하게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겠다. 일단 수사 구조개혁이란 네. 약간 이런 것이다. 네. 큰 뼈대는 좀 알 것 같은데 네.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자를 한번 열어보면. 근데 이게 열어보기 좀 취급주의라고. 네.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니 개봉 및 취급 시 신중할 것.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3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만 열어볼까요? 아, 이 중에 제가 네. 마음대로 골라주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수사지휘 폐지. 이 수사지휘 폐지라는 게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 가는데 경찰 아닌 기관인 검사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폐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광대를 지휘하는 사람은 소대장, 그렇죠. 중대장 있죠. 그렇죠. 근데 뜬금없이 동장님이 아!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그렇네요. 오! 이야! 열어봅시다. 나도 네. 뭐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수사지휘 폐지에 대해서. 이게 뭐죠? 이게 뭐 애들 장난하는 건가요? 이게 뭐죠? 아니 이게 뭐죠? 친구? 야 친구? 정말 한 10여 년 전에 엄청나게 영화 아니에요 이거? 대한민국을 경타했던 영화 운인 것 같아요. 1초 구름학을 뭐 네. 국민학교 뭐 초등학교 네. 때 갖고 놀던 2만원권 사지 폐지 돈과 친구 포스터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폰서 검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른바 스폰서 검사. 부장 검사와 관련해 검찰의 제19 감싸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서울 서부지검의 석연찮은 대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서부지검은 김 부장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당초에 관내 마포경찰서에 맡겼다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건을 도로 검찰로 가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임 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스폰서가 회사에 돈을 횡령을 했어요. 돈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갑자기 검사가 나온 거예요. 이 돈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이 검사에게 가는 거지. 그때부터 점점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을 경찰이 더 이상 깊숙하게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영장도 청구하지 않게 되고 급기야는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인데 네. 송치하라, 중단하고 송치하라 해서 사건을 받아갑니다. 기사로도 났어요. 검찰 스폰서 검사 봐주기 의혹 증폭, 부차대 경찰 영장 기각, 부장검사 때처럼 검찰 또 경찰 사건 가로채기, 전 부장검사 스폰서 동창 17년간 부르면 나가서 술값 냈다, 사건 조정 현실화된 검찰의 제19 감싸기 사라질까. 이게 근데 수사지휘 폐지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광대원 지금 내 사무실에 가서 내 업무 수첩 좀 가져와 줄래요? 지금 말입니까? 어때요? 어이가 없지만 이런 경우가 수사라는 절차에서 많이 벌어져요. 이 사건에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통치지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건을 가져간 다음에 자기 입맛대로 사건을 버무려 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수사 지휘권 폐지는 바로 그 권한을 없애자는 거예요.
들었거나 아니면 겪었던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의뢰하는 신청서를 보냈는데 담당 지검사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어떠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됐고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을 안 했느냐라고 해서 좀 어이가 없었죠.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딱히 현 시점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71년 뮌헨에 있는 도이치방크라는 은행에 무장 강도가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잡고 경찰과 대치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독일 검사가 간 무장 검사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제압하라고. 왜? 독일 검사가 지휘권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인질도 몇 분 돌아가시고 참사가 벌어진 거죠. 검사가 경찰을 함부로 지휘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져오는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협력관계로 다 갔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상호 의존하고 협조하고 그 가운데서로 견제도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발전하는 식으로 가고 있죠. 경기 남부경찰 현장 속으로 시즌 2 두 번째 현장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시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뭐 감히 좀 말씀하셨어요. 세 박스 중에 오늘은 한 박스만 열어봤고요. 나머지 두 개 박스는 다음번에. 다음번에.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찍은 영상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죠? 아, 유튜브 채널. 그렇습니다. 경기남부경찰입니다 채널을 통해서 저희의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그리고 검사의 지위가 없어지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각종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가 독점하고 있고 영장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보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정 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사건 기록 송부 요구권 등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는 10가지가 넘습니다. 수사 지휘 폐지의 가장 큰 의미는 지휘가 협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방적이고 지배적이었던 검경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는 어느 국가기관도 국민들을 함부로 마음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 혜택은 국민들께 돌아갑니다. 민주사법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수사지휘 폐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